매년 우리나라 항만에는 5만 6천여 척의 외국 선박들이 입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박들의 안전관리가 부실해서 사고가 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이러한 외국 선박들이 안전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항만국 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인천항만청 항만국 통제관을 따라 현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인천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들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선박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딜 가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오늘 점검할 선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함께 가도 될까요? 예, 같이 가시죠. 항만국 통제관은 국제협약에서 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자격이 있는 선원이 승선 중인지 등 안전관리 현황을 증서를 통해 먼저 확인합니다. 증서 점검을 마친 항만국 통제관은 선박의 주요 장소를 둘러보며 각종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또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To carry out check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regulations. They come to check the condition of different life-saving appliances. Therefore, PSC inspection is an effective tool to ensure safety for the vessel.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선박의 출항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국 통제는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한 외국 선박의 안전 수준을 점검하는 제도로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선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겐 다소 생소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상 안전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네요. 이상 리포터 최경륜이었습니다.